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찬송가를 한곡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나를 위하여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네, 이 찬송은 김인식 선생이 시를 쓴 것인데, 김인식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찬송가가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서양의 작사 작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이 찬송을 지은 곡이 바로 예수 나를 위하여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905년도에 을사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나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상이 땅에 떨어지고 나라의 앞날이 막막하여 비탄에 젖어 있던 그야말로 처참했던 때 1905년도에 이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2절까지 부르고 김인식 선생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2절까지 제가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인식 선생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선생님은 1885년에 태어났습니다. 평양서 태어났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음악 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96년 감리교에서 경량하던 평양의 숭덕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숭덕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뒤에 숭실중학교 재학 때에는 선교사 부인인 헌터와 당시 정의여학교 교장이던 선욱 선생님에게 성악과 오르간 또 음악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 뒤에 바이올린과 또 코넷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기도 배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르간 솜씨가 뛰어나서 네, 숭실중학교 3학년 때에는 1학년에 음악 수업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실전문학교 졸업 후에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교사가 되었습니다. 1907년 미국 유학 준비차 상경하였다가 당시 서울의 여러 이제 사립학교들의 간청으로 본격적인 음악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뭐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 뭐 별로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황성 기독 청년회가 설립한 상동 청년학원 중학부에서 서양 음악을 지도하면서 진명학교, 오성, 경신, 배재 등 여러 사립학교에서 서양 음악을 지도를 했습니다. 네, 1910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교육기관이었던 조양군악부가 발족이 되자 이곳의 교사로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김인식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남파 선생님입니다. 또 이상준 선생이라고 해서 이상준 선생도 당시 음악 교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김인식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특별하게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홍남파 선생은 나중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한 사람이 바로 홍남파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서울 YMCA에서 합창을 지도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합창단인 경성합창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경성합창단이 서울에 그 종교교회라고 있는데 종교교회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했던 모양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찬송과 가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특별하게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세레나데, 헨델의 할렐루야 등 성가와 합창곡 등을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뭐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서양 음악을 보급한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체보 악보로 이렇게 옮기는 데에도 공헌을 했습니다. 영상 회상, 여민나, 가곡 등을 서양식 오선 악보로 체보를 했습니다. 네, 한편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애국가 후렴전 1절, 이제 후렴을 제외한 1절을 작사하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초창기 홍남파와 현재명 선생과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서양음악 발전에 크게 공로가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서양음악의 큰 주춧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찬송가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작곡가가 또 작사가가 만든 찬송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이러한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3절,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